예. 저 오늘은 점을 잡고 있습니다. 재식 6년차 후진데, 나무가 잘 컸었는데, 제가 며칠 이 밭에 일하다가 잎이 좀 오그라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해서 밑에를 살펴보니 톱밥이 있더군요. 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.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중이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급하게 주사기로 구멍을 찾아서 지금 점을 잡고 있습니다. 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, 어제 1차적으로 지금 보이는 구멍에는 약을 다 쌓였습니다. 쌓였고요. 지금 한 번 더 이제 구멍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. 안 보입니다. 한 번 더 넣어서 확인사살하고. 점은 숯에 약한 놈들한테 잘합니다. 비실입니다, 비실.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과를 좀 맛있게 농사 지으려 하다 보니까 조금 약하게 이제 수세를 관리하는데,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점이 지금 한 10주 정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. 아직 죽을지 살지는 모르겠고, 일단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예, 스미치온 점년 그 수성 페인트를 도포했습니다. 일단 주사기로 구멍에 한번 더 확인 사살해서 한번 쌓였고요. 예, 그래서 스미치온을 좀 열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시 날아왔다 또 죽겠죠. 뭐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서 얼마나 살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맨날 안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. 예. 종구멍 찾아서 주사기로 쌓였고, 스미치온 좀 희석한 수승 페인트로 이제 도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이제 실수한 게, 옆에, 올 초에 좀 세력이 안 좋았던 나무가 있는데, 그걸 비내야 되는데, 혹시 살라보려고 욕심에 꽃 따고 열매 따고 해서 해봤더만, 그 나무 여파로 그 나무가 점을 불러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옆에 새나무가 점에 가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.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, 나무 한 6년 키워가지고 그냥 비 낸다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데,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열에 점들이 많이 왔어요. 저기도 한 두 나무 정도. 그런데, 그런 세력 약한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유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참 과감하게 베내는 게 제가 해보니까 득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하루 땀 흘려가면서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주사기로 쌓였고 수승 페인트를 도포해 갈 겁니다. 지금 봐서는 계속적으로 며칠 동안은 날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하여튼 여러분 가운데 보고 다른 옆에 나무보다 이 크기가 좀 작고 약간 오글오글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나무들을 잘 보시면은, 하얀 톱밥입니다. 하얀 톱밥. 잘 안 보입니다. 잘게 살펴보면 구멍이 있습니다. 참, 한 6년 키운 나무를 참 이렇게 죽인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하여튼 최대한 살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